지난 21일에 국회에서 열린 그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로 그 군 장성들이 지금 뭐 현장에 나가셔야 할 분들이 좀 나와가지고 뭐 조롱 아닌 조롱을 좀 받았다라는 일각의 좀 평가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방부 차원에서 한 말씀 좀 요청드립니다. 먼저 합참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. 네,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. 네, 김 기자님. 예, 머니투데이 김인환입니다. 그 출장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.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. 그 북한군이 21일에 군사분계선 침범하고 그 이후에 재차 침범했다거나 오물풍선 살포하는 등의 그런 특이 동향이 있었는지 좀 합참에 여쭙겠습니다. 그리고 추가로 국방부 차원에서 한 말씀 좀 요청드립니다. 그 지난 21일에 국회에서 열린 그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로 그 군 장성들이 지금 뭐 현장에 나가셔야 할 분들이 좀 나와가지고 뭐 조롱 아닌 조롱을 좀 받았다라는 일각의 좀 평가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먼저 합참에서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. 합참 공보실장입니다. 지난번 말씀드렸던 MDL 침범 이후로 북한군에 다시 이 MDL 침범은 없었습니다. 오늘부터 북풍 또 북서풍이 예고되어 있고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네, 추가 합참을 질문 있으신가요? 오물풍선이니까 그 이 기간에 없었던 거죠? 없었습니다. 네, 국회 청문회 관련돼서 질문하셨는데요. 안타깝게 희생된 해병대 최상병의 사망 과정과 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지금 밝히고 또 조사하고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사실이 좀 확인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. 예, 육군의 질문이 있습니다. 어제 그 사망 사건 하나도 있었는데 그 51사단 일병 같은 경우에는 혹시 12사단 훈련병 사례처럼 순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. 제가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을 직접적으로 요청드릴 수가 없어서 좀 그 부분으로 좀 가름해서 여쭤봅니다. 네, 육군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. 네, 육군 공보과장입니다. 지금 현재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군 수사기관이 민간경찰과 함께 초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 이후에 순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현 단계에서는 그 부분을 좀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사로 안 넘어가고 현재 조사 단계라고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죠, 저희가? 예, 그렇습니다. 질문 6군에 한 번 더. 네. 6군 질문이십니까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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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직 시일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뭐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데 뭐 군내 사망 사고는 그 계속 있었지만 공론화된 게 이제 한 달 며칠 사이에 세 번 있었잖아요. 네. 왜 반복된다는 자체적인 진단 같은 게 있을까요? 아,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최근에 일어나고 일련의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냥 요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초병을 서는 가운데에 일어난 사고로 보이는데 그럼 다른 한 명이 못 보는 사이에 그 일이 발생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. 네,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아마 조사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아마 질문하신 그런 부분들이 조사 내용에 아마 포함이 될 것입니다.